경기도 안성시 벼가 익어가는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 최근 특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문턱 닳도록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직접 구워 더욱 맛있는 다양한 빵들과 그와 딱 어울리는 음료들까지 가득한 카페입니다. 그 종류도 다양해 이곳에 오면 눈은 물론 입까지 즐겁다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음식 맛 때문에 온 걸까요? 사실 이곳이 진짜 유명해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사진을 잘 안 쓰는 편인데 너무 좋아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가슴이 확 트이네. 그리고 카페도 아주 분위기도 좋고. 좋아요. 네. 독특하고 감성적인 인테리어로 각종 SNS에서 이미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지 오래. 과연 그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 1층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 공간은 커다란 무대를 연못과 정자 등으로 빗대 자연의 모습을 담아 연출했답니다. 계곡의 시냇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살려 만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안성 팔경 중 하나인 비봉산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연출된 특별한 내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비봉산의 모습을 축소해 옮겨 놓은 듯한 인테리어 모형. 능선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죠? 모형 옆으로는 너른 창을 통해 실제 비봉산의 모습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림 같죠? 집은 약간 그러세요. 덕분에 손님들 반응도 대단합니다. 2층에 처음 올라왔을 때 저희 창으로 보이는 거하고 여기와 같이 봤는데 그 이질감 없이 이어지는 게 되게 신기하고 웅장했어요 지금. 이게 처음 와서는 이게 동물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창밖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실내 인테리어. 마치 실내가 야외인 듯 착각까지 불러일으키는데요. 이 인테리어는 사실 이곳 주인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답니다. 제가 이제 공동대표자인데 뮤지컬 배우였고 저희 와이프가 무대 연출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함께 만든 공간이고 연극적인 어떤 시각으로 실외를 실내에 끌어들였고요. 그래서 가장 충격적으로 끌어들일 게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 실내에 많은 물의 양을 담아보자. 그래서 아름다운 연못과 그 연못 위에 있는 동양적인 저 정자. 예, 그게 이제 저희의 시그니처 공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실내에 이어지도록 연출하고 싶었다는 그 무대에 익숙한 부부의 기발한 상상이 현실이 된 것이죠. 하지만 자연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일정하지 않고 때론 거친 모습의 자연을 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특별한 시공을 했죠. 가장 이제 베이직한 기본, 그러니까 벽들, 천정, 이제 이런 모든 면들을, 바닥을 제외한 모든 면을 스타코를 사용했습니다. 스타코란 무엇일까요? 스타코는 골재나 분말, 물 등을 섞어 건축물 벽면에 바르는 미장 재료를 뜻하는데요. 14세기 이탈리아에서 개발돼 로마와 르네상스 시대에 외벽 마감재로 많이 쓰였답니다. 보통 스타코는 단열 작업 후 마감 공사를 할 때 쓰이기 때문에 독특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고요. 시공 후 청소 또한 용이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데요. 이곳 또한 내부의 기둥뿐 아니라 벽면, 천장까지 모두 스타코로 시공했다는 점이 인테리어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스타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실제 시공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타코 시공 전문가 이상정 대표. 필라테스와 PT를 겸하는 복합센터인 이곳은 현재 인테리어 마감 작업이 한창인데요. 작업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보시다시피 이제 목공 위에 프라이머 기본적인 작업을 해두었고요.
요게 이제 양생이 된 후에 저희가 규사가 없는 스타코 자재로 전체적으로 하도 작업을 할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현재 기존 건축물 위에 1차 기본 페인트칠을 한 상태고 굳은 후 스타코 자재로 밑바탕을 칠할 거라는 말. 다시 말해 스타코 마감 작업 전 나무 벽면에 마감재의 접착력을 높여줄 프라이머로 1차 칠을 하고요. 2시간여 건조 후 작업할 스타코와 같은 색상으로 2차 칠을 하는 겁니다. 추후 스타코 마감재가 비치지 않고 균열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미장칼 등장! 보통은 마감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에어건이나 롤러를 사용한다는데요. 이곳 전문가들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도 작업 같은 경우에는 롤러로 보통 작업이 되기 마련인데요. 저희는 이제 스타코 자재 자체로 하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미장 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코의 질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하도 작업뿐 아니라요. 마지막 작업도 미장 칼로 일일이 세밀한 작업을 하는 게 좋답니다. 하도 작업인 2차 칠이 끝나면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3시간에서 하루 정도 말리면 된다는데요. 칠이 마를 때까지 스타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스타코, 그것이 알고 싶다! 가장 제일 많이 하시는 공간은 사실 카페, 이제 커피숍에서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오피스 공간에서도 하시고 병원에도 많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내부에서 시작이 됐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까지 이제 외장재를 내부에 사용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돌가루다 보니까 오톨토톨한 그 질감 때문에 가장 눈에 도드라지는 부분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좀 재미적인 요소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3시간 후 하도 칠이 마른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미장 칼로 마지막 스타코 자재를 꼼꼼히 발라줍니다. 그렇게 모든 작업이 끝난 후 벽면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짜잔! 보이시나요? 밋밋하고 평범해 보였던 벽면이 스타코 마감으로 한층 더 멋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스타코는 조명의 각도에 따라 질감이 달라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죠. 예쁘네요. 네, 마음에 드네요. 예, 아.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물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좀 저희 센터 내에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예. 나만의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꿈꾸시는 분들! 다양한 색상과 질감으로 실외는 물론 실내까지 특별하게 꾸며보시는 건 어떠실까요?